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경입니다. 현재 중부지방과 제도는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 영서 북부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강원도 영서 북부에서는 밤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도는 제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때 구름 많겠고, 강원도 영동은 대체로 흐리고 새벽 한때 비가 온후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제도는 대체로 흐리고 아침 한때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모레는 동해상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제도는 제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남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제도는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다가 낮에 개겠습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강원 산간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밤까지도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며 해안과 일부 내륙에서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해 중부 전해상과 동해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한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밤부터 점차 바람이 약해지고 물결도 낮아지겠으나 동해상에는 내일까지도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 기상정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